딸기로부터 끼친이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휴지가 보여가지고 너무 민망해서 제 손을 얹어놨는데 제 손도 별로 그렇게 깨끗하고 예쁘지가 않네요. 자, 여러분 요거는 뭐냐면 며칠 전에 현아다육 행복한 꽃 현아다육님께서 다녀오신 쪼꼬앤 마야다육의 판때기다육, 밭다육, 뭐라고 해야 되지? 밭에서 뽑아주는 다육? 뭐 그런... 이 휴지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제가 다 쓸 거예요, 여러분. 참, 그리고 제가 몇몇 분들에게, 아이고야. 요 아가가, 제가 이렇게 눌러갖고, 요 아가가 얼굴이, 어머, 어떡해. 위에서 제가 그냥 살짝 눌렀는데, 이 방울복랑이 얼굴이 욕심이 됐네요. 자. 이렇게 쪼꼬다육 제가 지금 안 간 지가 한참 됐는데 쪼꼬다육 사장님이 밭갈이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밭에 흙도 좀 갈고 그리고 이제 다육이들을 교체를 좀 한다고 밭에 있는 다육들을 다 뽑는다고. 이거는 제가 쪼꼬다육 사장님한테 드린 게 아니라 현아다육님 영상을 보고 제가 알은 거예요. 사장님들이 저한테 이거 협찬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내주실 때 이러쿵저러쿵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 보내드릴게요. 진짜 그렇게 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영상 판때기 한 판때기가 현아님께서 얼마라고 소개를 해주셨나요? 네, 98,000원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영상 보니까 밭에서 막 이렇게 막 뽑아갖고 흙 털어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놓으시더만요. 자, 어떤 애들이 섞여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제 댓글에 현아님 영상을 보고 제 글에 와갖고 저 고민 우리 시청자님 고민하시는 시청자님 저 목동이 사가지고 달궈야 돼요 아니면 애기 사갖고 달궈야 돼요 이렇게 고민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정말 초보 때는요 저 이렇게 목동이들 안 샀어요. 진짜 2,000원 포트만 샀기 때문에 정말 여리여리한 다육이들만 샀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분의 고민을 압니다. 우리 목표는 뭐라고요? 목동이를 만드는 거였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꽤가 나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비슷한 과정을 겪고 갑니다. 고민 많이 하시는데 이름표를 안 써주실까봐 고민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이름표가 왔는데 이게 또 사장님께서 이름표를 어찌 해주실지 자 어떤 다육이들 왔나 한번 볼까요? 자 몇 개나 들어있고 개수는 좀 차이가 나겠죠? 덩치가 크면 요 판에 삽목판에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덩치가 커지면 다육이가 좀 덜 들어갈 테고 덩치가 작으면 다육이가 좀 많이 들어가겠죠? 현아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더만 작아도 달달달 묵힌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더만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뭐 들었나? 자, 요거 뭐예요? 피치스 앤 크림. 피치스 앤 크림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요렇게 삽목판에. 지금 여기서 사장님께서 요런 종류가 있어요? 라고 이름표를 써주신 것인지. 자, 한번 볼까요? 어머. 얘는 뭐야? 이름이 너무 예쁘네. 어머, 얘가 수련이래요. 수련. 여러분. 수련 여기 있습니다. 수련도 들어있고요. 지금 언박싱하고 있는 것은 쪼꼬 앤 마야 다육에서 밭대기 정리하는 한판 다육 98,000원이고요. 전화번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현아 다육님 영상을 보면서 댓글을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있을까요? 아직도 남아있을까요? 이런 고민하시면서 댓글 남기시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요거는 자 이렇게 볼까요? 요거는 화이트 그린이죠? 화이트 그린이 지금 분지 다 맞췄네요. 얼굴이 4개. 약간 좀 작은 것 같지만 입장이 이렇게 도톰한 거 보니까 자, 제 거는 덩치는 큰데 입장이 막 길쭉하게 좀 길어졌어요. 요즘에 자, 그리고 요거는 그래도 이름표가 이렇게 있으니까 좋네요. 요거의 양진. 자, 이 양진하고 수연이하고 뭘 교배해갖고 만들었다고 하던데 양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묵은 티 나죠? 양진이. 자, 양진이라고 하니까 웃기네요. 양진이. 자, 요거는 여러분 이름표 이름 맞추기예요. 우리 요건 뭘까요? 먼노? 볼까요? 짠. 아유 다육이 3년 키워갖고 먼노도 못 알아보면 그 되겠습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랑 똑같죠? 자, 먼노. 어머 먼노 예쁘다. 색감 예쁘죠? 아 이게 매력이죠. 먼노는 제가 먼노를 키워보니까 애가 덩치는 큰데 입장이 얇고 기루주만 애가 있고 입장이 짧고 통통하고 색감이 잘 드는 먼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짧고 짤뚱한 먼노가 예쁩니다. 이제 취향 차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 생김새가 요렇지 않은 다육이를 안 이뻐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 모든 다육이를 사랑합니다. 어쩌었을까? 자 그 다음에 엄청 재밌죠? 엄청 신나죠, 여러분? 자,
모르면 SP를 하는 겁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 요거 이름이 뭘까요? 자, 여기 창에 창아가 하나가 딸려왔네요. 저 생장점 주변에는 요새 그러니까 핑크핑크하고 생장점 주변으로 멀어지면서 빨긋빨긋한 진한 빨강색으로 손톱 물들었습니다. 요 다육이 이름은 자, 짠. 아이고 뒤집어졌네. 볼까요? 새벽별. 웬일이야. 새벽별. 새벽별 귀한 애가 딸려왔네요. 저만 이런 거 주시나요, 사장님? 우리 시청자님들 안 키우고 있는 다육이 오면 좋겠지만 요렇게 한판대기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되어 있는 대로 순서대로 이게 나갈 것 같은데 겹치는 다육이 있을까 봐 엄청 고민하실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들 그죠? 자 볼까요? 그 다음에 웬일이야. 자 요거는 뭘까요? 저는 알죠. 저는 아는데 자 요거는 저는 이름표를 보았습니다만은 자 요게 자 여러분, 자 다육이 좀 키웠다 하시면 모두 다 맞힐 수 있는 그 이름, 요 다육이의 이름은 뭔? 아니 흙을 자꾸 떨어져. 짜잔, 나나후쿠미니입니다. 나나후쿠미니. 사실은요, 제가 취향이 요 나나후쿠미니, 그다음에 시에라, 뭐 요런 애들이 제 취향이 아니었는데. 요게 화이트 미니마, 그 다음 미니마, 요런 게 턱시판, 요런 것들이 취향이 아니었는데, 요게, 고수님들, 다육이 좀 키우신 분들은 요 다육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 이유를 알겠어요, 요즘에는. 저도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다육 생활 하시면서 나는 그 취향 아닌데 라는 말은요, 우리 애는 착한데 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되고, 자, 남자친구가 우리 엄마는 달라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절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제가 우리 남동생한테 너는 제발 네 와이프한테 우리 엄마는 달라라는 말 하지 마. 정말 듣기 싫어. 그랬더니 이미 벌써 했답니다. 어쩝니까? 벌써 말했는데. 심지어 우리 누나는 달라. 이런 얘기도 했대요.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뭐 달라 다르기 다 똑같지. 더 심하더만. 자,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요다육의 이름이 뭘까요? 손에 쏙 올라오니까 너무 예쁘죠? 근데 이 뿌리에 휴지가 돌돌 안 말려 있으니까 다육이들 얼굴에 막 떨어져서 자 다육이 이름은 짜자잔 화이트 턱시판이래요. 화이트 턱시판. 요 다육이 이름이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네. 바이올렛 퀸 같은 바이올렛 퀸 요런 느낌이 블랙블루 하나 요런 느낌이 좀 있네요. 화이트 턱시판입니다. 제가 요거 다시 여기다 안 넣고 다른 데 갖다가 좀 놓을게요.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다부대기 지금 뭐 보고 있나? 지금 뭘까? 뭘 이렇게 열어서 보고 있나? 자 요거는 쪼꼬다육의 한판다육, 밭대기다육, 밭에서 뽑아드립니다. 다육,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재밌죠? 자, 여러분, 요 다육의 이름은 뭘까요? 많이 봤죠? 저는 이 다육이 참 많이 봤는데, 이름이 뭘까요? 짠! 스노우바니. 스노우바니도 얼굴이 저는 다양해요. 다양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요렇지 않고, 또 어떤 거는 요렇고, 얘가 오리온하고도 좀 헷갈리고, 그렇더라고요. 스노우바디, 스노우바니, 스노우바니. 자, 여기 이름표 스노우바니. 그리고 몇 개나 되나 여러분 한번 세어보세요. 이게 98,000원입니다. 98,000원인데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 자,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안 예쁜 게 있나요? 자, 이거 예쁘네요. 분이, 참, 이게 제가 조심해야 되는데, 짠, 요거 이름 저도 몰라요. 크림티, 어머, 저 크림티 없는데, 어떡해, 어머, 크림티 이거 잘 키워보고 싶네요. 크림티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이즈가 좀 작으면, 좀 값 나가는 다육이들도 여기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많이 봤는데, 이민, 홍민, 성민, 아무거나 다 돼보죠? 짠! 홍민, 이민, 성민, 홍민, 마지막에 나왔네요. 홍민 있습니다. 잘 놀죠 혼자? 여러분과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네. 요 다육이 이름이 자 요 다육이 있다. 자 철화인데 무슨 철화일까요? 저 이거 실패한 그 철화 같은데 자 이름을 맞춰봅시다. 짠. 할로윈. 아 맞아요. 할로윈 철화. 저 할로윈 철화 여기서 작년에 쪼꼬다육에서 받아가지고 여기를 애벌레가 파먹었어요. 그래갖고 한동안 되게 미웠었는데 지금 또 예뻐졌습니다. 제 거 할로윈 철화 지금 어디에 있냐면 키핑장에서 잘 크고 있답니다. 할로윈 철화. 얘도 얼굴이 장미 얼굴이에요. 할로윈 철화도. 그리고 예쁘다. 어머 얘 다육이 이름이 레인드랍인데
아니, 드랍은 어디로 갔지? 자, 근데 색감이 전혀 다른 다육 같아요. 입장 도톰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도톰하고요. 목대는 이래요. 산삼인 줄. 뭐, 근데 얘가 왜 그게 어디 갔지? 돌기가 어디로 갔지? 원래 이 정도 되면 돌기가 좀 심하게 부풀어 있어야 되는데. 어쨌건, 요 다육의 이름은 레인드랍. 예쁘죠? 저는 돌기 없는 게 솔직히 더 예쁩니다. 돌기는 좀제 취향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 돌기 볼 때마다 소보루빵이 생각나요. 그래서 별로예요. 자, 여기 목대 한번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이 목대에 자구를 좀 다글다글 달아주면 참 반갑겠는데. 저는 이 다육의 이름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돌기가 없으니까 얘가 레인드랍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자, 그리고 어우 막 그 이게 다칠까봐 참 조심스럽네요. 잠시만, 초코앤 마야 다육. 자꾸 이게 상품 이름이 너무 재밌어요. 한판 다육, 밭대기 다육, 뭐라고 말해야 돼? 밭에서 뽑아줘요 다육?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신나는데 우리 시청자님들 고민이 되게 많을 거예요. 많으실 거예요. 제가 알아요. 아유, 이렇게 보여지는 영상으로 보여지는 유튜버한테만 좋은 거 주고 나한테는 안 좋은 거 주던데, 이제 우리 경험, 이제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 똑같은 다육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 저도 똑같은 고민들을 하면서 영상들을 보기 때문에 아마 저랑 똑같이 제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고민들 지금 다 하고 계실 겁니다. 사장님도 다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하고는 다르게 협찬 상품을 이렇게 보낼 때 최고 상품으로 안 보냅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것만 팔아요 라고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컴플레인이 많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품 정도 상품의 그런 가치로 보냅니다. 그리고 저 역시 랜덤으로 보낸다고 하셨거든요. 자, 요거는 요거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레티지아입니다. 레티지아. 자, 레티지아 요 정도. 어유, 자, 지금 꽃대가 막 올라왔죠? 레티지아. 막 바로 심어주고 싶은데 요거를 또. 자, 요 다육의 이름 저는 잘 모릅니다. 요 다육의 이름 제 취향 아니고요. 우리 아빠 취향의 다육이네요. 짠, 은성이라고 합니다. 은성. 제가 한 번도 키워보지 않은 다육입니다. 은성. 요 다육이, 자, 다육이 좀 키웠다 하시는 분들은 딱 보면 딱 알아야 하는 그 다육입니다. 자, 요거는 뭘까요? 짜잔, 바로 젤리로 만들어야 되는, 젤리로 키워야 되는 누다입니다. 제가 누다 잘 못 키우는데 누다가 왔습니다. 여기 목대 한번 보실래요? 목대가 이렇습니다. 요 다육의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많이 닮았죠? 많이 봤죠? 요 다육의 이름은 펜지입니다. 펜지. 제가 지금 펜지를 한 두세 포트 키웁니다. 펜지. 그리고 이제 요만큼 남았습니다. 요만큼 지금 몇 개나 있을까요? 자,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다육은 쪼꼬앤 마야 다육, 묵둥이 밭대기에서 바로 뽑아드리는 한판 다육입니다. 한판 다육. 골라골라, 못 고릅니다. 사장님께서 골라골라, 여기다가 한판 넣어주시면 그대로 이제, 상품은 그래갖고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달라질 수도 있고, 큰 애가 들어가면 개수가 좀 작아지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요거는 이름 맞출 수 있겠죠. 근데 너무 뻔한 도테랑일까요? 아니면 다른 다육일까요? 한번 볼까요? 짠! 어떡해. 치와와. 치와와래요. 치와와. 근데 치와와가 제가 알고 있기로 도테랑하고 똑같, 모모타로 도테랑 요 이름하고 똑같이 쓴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 치와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모르는 다육인 것 같아요. 제가 안 키워본 다육인 것 같은데 목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목대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요 다육의 이름이 뭔가 한번 볼까요? 짠! 비비안. 아, 저 비비안 없어요. 비비안. 비비안입니다. 느낌이 스노우바니를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펴놓은 것 같은 그런 색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너무나 유명한. 자, 다육이 키우는 분들은 누구나 보면 이름을 딱 맞춰야 하는 짠! 벤바데스입니다. 벤바데스 너무 예쁘죠? 이 벤바데스 참 매력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손톱 끝이 이렇게 손톱 끝만 빨갛지만 전체적으로 물들이면 핑크색으로 물이 든답니다. 뭐 물들이면 어떤 다육이든 안 예쁠까요? 다 예쁘죠? 자, 요 다육이 궁금합니다. 제가 요 다육이 키우는데
항상 이름이 뭔지 궁금했거든요. 자, 이제 이다육의 이름을 공개해야 되겠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자, 볼까요? 폴덴시스. 엄청 많이 키우고 있는데. 폴덴시스. 아, 제가 궁금했던 제다육이 이름이 아닙니다. 자, 폴덴시스. 폴덴시스도 들어있습니다. 폴덴시스 색감 보세요. 자, 묵은 티가 나죠? 어머, 어떡해. 꺼진 줄도 모르고 혼자 신나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요 다육이까지 제가 소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다육이의 이름이, 와, 없네. 이름표가. 이름표 없네. 너무 아쉽네. 이 다육이 이름이 너무 궁금해요. 자, 요거, 자, 보세요. 목대는 요렇고요. 어머, 색감이 어떤가요? 색감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데, 이 다육이 이름이 뭔지 궁금한데. 자, 이름표가 지금 떨어진 건지 없는 건지. 자, 보세요. 이거 너무 예쁘죠? 색감이 어떻게 이렇게 물이 들죠? 자, 요거 여기 구성에 포함되어 있고요. 코끝에 물들일 때 우리 집 라울은 여전히 요렇게 형광색. 자, 지금 제가 물을 잘 못 드리고 있는 라우리가 또 왔네요. 이 라우리 저도 물 열심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작하시는 다육 초보님들은 시작하시는 분들 진짜 다양한 다육이 한 판에 그냥 왕창. 자, 요거 라울입니다. 라울 여러분 다 아시죠? 라울. 자, 라울 들어있고요. 이거는 제가 왠지 알 것 같아. 여기도 지금 창 하나가 또 있는데요. 짠. 여러분 어떤가요? 이 다육이 이름은 불새입니다. 제가 불새를 키우고 있어서 아는데, 자, 요거 불새. 창도 몇 개 들어있고, 괜찮네요. 자, 우리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거 그냥 세트, 풀 세트. 자, 아직도 요만큼 남았습니다. 요거는, 자, 얘는, 이 이름은 커스피.com입니다. 커스피.com, 철화. 자, 철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라임앤 칠리일까요? 한번 볼까요? 너 이름이 뭐니? 짠! 스위티! 땡! 스위티입니다. 스위티. 얼마나 달콤해지길래 이름이 스위티인지 두고 보겠습니다. 스위티. 방울복랑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를 제가 살짝 그냥 눌렀을 뿐인데, 아이, 참. 방정 맞았네요. 자, 이렇게 우리 아가가 떨어졌어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아가가 나오겠죠? 자, 방울복랑 있습니다. 방울복랑. 자, 요 다육의 이름 뭔지 왠지 그 다육일 것 같은데. 오리온? 딱 헤라클레스. 땡 헤라클레스. 모르는 다육이 왜 이렇게 많아요? 헤라클레스 있습니다.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 요 다육의 이름은 자. 어머, 이거 비안뜨네요. 비안뜨. 딱 봐도 비안뜨죠, 여러분. 딱 볼까요? 어머, 세상에 비안뜨. 이 비안뜨 너무 예쁘다. 이 비안뜨. 어머, 어떡해. 세상에. 어머, 이 비안뜨 색깔 보세요. 제가 비안뜨를 몇 개, 한 두세 포도 키우는데 비안뜨 여러분 너무 예쁜 다육이에요. 진짜로. 우리 짝꿍 표현에 의하면 정말 새침하고 너무 귀엽대요. 뭐 애교가 철철 넘칠 것 같은 그런 성격이래요.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예, 비안뜨 색감 참 예쁩니다. 처음에는 진짜 이쁜지 모르고 키웠거든요. 근데 이쁘더라고요, 나중에. 물드니까. 요거는 티피 같은데요. 한번 이름표 한번 볼까요? 자신을 못하겠어요. 얘 티피 아닌 것 같아요. 이 손톱이 티피랑 좀 달라요. 볼까요? 짠! 원종 자라고사. 몰라뵙네요, 원종 자라고사. 왠지 원종이라고 하면 왠지 어르신 같은 느낌 들어갖고, 아유, 어르신 몰라봬서 죄송해요. 자, 원종 자라고사를 TP라고 하는. 자, 무식이 금방 들통나죠? 아, 요거가 아메치스. 수영 끝내주죠. 너무 멋지네요. 아메치스. 자, 수영을 제가, 유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요거는 뭘까요? 무슨 베리? 자, 도대체 아는 게 없네요. 거의 다 틀려요. 짠! 멕시칸 스노우볼. 어머나. 땡! 멕시칸 스노우볼입니다. 멕시칸 스노우볼. 자, 좋아. 섭세실리스 금. 세상에. 이렇게 묵었어요. 이렇게. 섭세실리스 금. 제 거 치마 입은 거. 여리여리한 것만 보다가 입장 통통한 거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 예쁘다. 너무 예쁘죠? 깨순이 뭐라고 해야 되지? 과자? 빵? 그런 것 같아요. 예쁘다. 자,
요 다육이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 건 그냥 SP라고 하면 되겠죠? 자, 휴지 사이에 이 이름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엘크혼. 아, 엘크혼 철화인가 봐요. 이름표가 여기 있네요. 엘크혼 철화. 엘크혼 철화. 요거는 멕시칸 스노우볼. 아우, 너무 예쁘다. 자, 요렇게 제가 조금 엔 마야 다육에 한판 다육이. 저는 자프로 해줬더니 한판 아니고 두판 됐죠? 자, 한판 다육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몇 개 정도 되는지 제가 소개를 하느라고 이렇게 개수는 세어보진 못했지만 여러분께서 그냥 보세요. 자, 요런 다육이로 구성이 돼서 한판으로 해서 이게 창이랑 뭐 철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골고루 섞여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뭐 개수는 그러니까 개수도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품종도 달라지겠죠. 덩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덩치가 큰 애들이 들어가면 또 좀 그 공간이 작아지니까 작아지겠죠. 요 삽목판 갖다 드리러 우리 쪼꼬의 마야다육이 제가 한번 가야 되는데 사장님하고 또 수다도 좀 떨어야 되는데 조만간 제가 또 한번 가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쪼꼬의 마야다육이 한판다육이 현아다육님이 한판다육이라고 해서 저도 그냥 한판다육이라고 그냥 제가 한 거예요. 한판다육이, 밭대기다육이, 혹은 뽑아드려요 다육이 뭐 이렇게. 자, 전화번호 010-4299-8889번이고요. 98,000원에 이 국민 묵둥이 다육이를 밭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려요. 오늘 이 시간 한판 다육이, 밭대기 다육이 언박싱 여기에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는 분갈이하는 영상으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분갈이 해줘야 되겠죠? 자, 저는 그럼 이만 여기에서 물러가겠습니다.